혹시 브람스 좋아하세요? 오늘은 브람스 서거 125주년을 맞이하여 브람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브람스 좋아하세요? 그 음악적 소양이 없어가지고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은 책인가 아무튼 그 드라마인가 보시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브람스에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혹시 브람스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브람스 하면 영국? 아쉽지만 땡! 브람스는 바로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브람스 곡 중에서도 알고 있는 곡이 있는지 한번 그 곡적도 모르는 음악가 곡을 제가 알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로는 이제 안 떠오르네요. 아,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아. 혹시 익숙하시지 않으신 곡인가요? 그 제가 음악적 소양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아, 좋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어린 시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프랑스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브람스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10살 때 실내악 연주회를 참가했어요. 거기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 연주의 주최자가 있었어요. 그 주최자가 되게 막대한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브람스의 아버지도 음악가셨거든요. 그 아버지도 피아니스트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브람스의 음악 선생님께서 아니다, 얘는 피아노도 잘 치는데 작곡을 관두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미국행을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피아노 선생님의 만류가 없었다면 우리가 브람스를 작곡가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곡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브람스는 정말 이 인생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평생의 음악적 스승이자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네. 바로 브람스가 활발히 활동하기 전 이미 독일에서 유명하고 정말 활발히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로베르트 슈만이라는 작곡가이자 음악가입니다.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요아임의 소개로 슈만의 집에 간 브람스가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1번에 정말 멋있게 연주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슈만이 그 연주를 듣고 감탄을 했어요. 그 이후 이제 슈만은 자신이 창간한 음악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브람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얘 너무 잘한다. 이제 그 계기로 브람스는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고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슈만을 놀라게 했던 피아노 소나타 1번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쳐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거죠? 피아노를 잘 쳐서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이 작곡한 소나타를 연주한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의 훌륭함에 감동을 받은 거죠. 브람스와 슈만이 처음 만난 날 브람스가 만나게 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추측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성별만 알려드릴게요. 아, 여자분이세요? 네, 여자분이세요. 퀴리 부인인가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니고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이에요. 근데 첫 만남에 선생님 아내를 만나면 되게 부담스럽겠는데요?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브람스는 14살 연상인 클라라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이게 드라마지.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이런 참사가.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슈만은 정신적으로 너무 아팠어요. 정신병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정말 매일매일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던 슈만은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라인강에 슈만이 자신의 몸을 투신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구출이 됐는데 이제 그 계기로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의 역할을 했었던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클라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을 자주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을 클라라의 아이들을 브람스가 정말 성심성의껏 돌봐줍니다. 이 둘은 삶적으로 힘들 때 서로 의지하기도 했지만 음악가로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정말 존중하고 좋아했던 사이였거든요.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작곡한 작품을 헌정하기도 했고 클라라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클라라에게 헌정한 작품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로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클라라와 브람스는 43년간 약 8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대화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라가 안타깝게도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이러한 클라라의 사망 소식을 들은 브람스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아팠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말 죽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곡 활동에 매진하고 연주했던 브람스는 결국 클라라가 죽은 지 1년도 되기 전에 간암을 선고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람스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 갔어야 했네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감자튀김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을 것을. 네. 아, 그 우리나라가 또 아침 드라마로 유명하죠? 약간 아침 드라마 작가도 각본을 이렇게는 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네요. 브람스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일상의 모습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브람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는 당시 되게 유명했던 리스트, 바그너와 같은 작곡가들하고 좀 다르게 화려한 사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내성적이었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정갈한 생활을 선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람스와 클라라 사이도 정말 유명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브람스가 약혼을 한 적이 있어요. 아가테라는 소프라노와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약혼 반지까지 교환을 했는데 브람스가 아가테한테 정말 절망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사랑하지만 속박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역시 그 관습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브람스 씨. 만약 아가테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드라마 한 편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 둘은 약혼 반지까지 교환을 했지만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브람스가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못됐다. 그리고 또한 브람스는 음악적으로 정말 정말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교향곡을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첫 번째 곡인 교향곡 1번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와, 정말 많은 힘을 쏟았네요. 아, 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고된 작업을 거쳤는데 이 이유는 브람스가 정말 존경하던 베토벤을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완벽한 곡을 쓰기 위해 오랜 시간 고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는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작곡을 했고 심지어 아주 여러 차례 연주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찢어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렸어요. 장인이었네요. 네. 아주 갈고 닦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TMI까지 다 해서 브람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되게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상당히 이제 음악적인 것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거에 몰두했던 거잖아요. 네. 자신의 일에 충분히 이렇게 몰두했다는 점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닌가 싶고, 또 그렇게 공들인 작품이 충분히 빛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의 일생과 그의 노력이 지금 이 후대까지 전해지는 걸 보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덕에 지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연주가들이 그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중 한 명인 브람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브람스의 곡이 지금까지 연주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음악에 대한 그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